모터브레인즈 김태용입니다. 아, 오늘 차량 니로입니다. 니로. 니로 차량 다시 또 방문하셨는데요. 일전에 고스트 알파 흡기 나왔을 때 흡기 오셔가지고 장착하시고 또 배기가 출고됐을 때 또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배기가 출고됐을 때 1차적으로 6장 하셨었고요. 오늘 또 6장을 추가합니다. 그래서 지금 철밴딩 한 부분 철밴딩 한 부분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새로 하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새로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. 이 차량 그러면 오늘 니로 차량인데 1.6인데 뭐 저희 제품을 항상 믿고 장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추가적으로 또 했을 때 차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. 지금 고객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제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도 오셔가지고 배기 8개를 했는데 그분도 아마 추가적으로 또 하실 겁니다. 대부분들 하시고 효과 많이 보시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믿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차량 장착 이후에 고객님은 뭐 항상 장착하고 안 타보시는데 장착 이후에 저희 기술대표랑 한 바퀴 돌면서 차량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모터브레인즈입니다. 오늘 차량 니로입니다. 니로. 오늘 고객님도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지 엄청 오래된 고객님이시고요. 시동 걸려 있는 거죠? 네. 자, 이 차량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품 거의 다 모든 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일단은 오늘 또 오셔서 고스트 알파 배기 뭐 2차적으로 1차적으로 6장 했다가 오늘 6장 더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타볼게요. 비상등 그리고 안전 괜찮아요. 볼 때 괜찮을 수 있으니까. 자, 한번 밟아볼게요. 차가 없습니다. 와. 지금 잠깐 밟았는데 80km. 다섯 발 좋아졌고요. 차 엄청나게 묵직하게 나갑니다. 장착 전에 타보셨죠? 예. 어땠어요? 뭐 일단 항전기도 잘 되고 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보다 많이 네. 못해요. 이제 네. 여섯 장 추가했다고 지금 엑셀 떼었는데 아 이 정도까지 안 됐었는데 계속 유보합니다. 아 이 고객님 또 놀라실 것 같고 이 고객님도 지금 장착 전에 그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올 때 아까제 성남에서 오셨는데. 그냥 차도 안 막히고 해서 그냥 많이 원래 평소에 밟는 스타일이 아닌데 살짝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오셨다는데 33km인가 34km 찍었대요. 그러니까 니로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연비가 좋긴 한데 지금 저희 걸 장착하게 되면 이렇게 엑셀링을 살짝만 밟아도 힘을 탔습니다. 살짝 더 밟으면 쉬고 나가는 힘이 틀립니다. 속정이 엄청 길어졌고요. 그러니까 니로 차량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연비 좋은데 뭐 더 좋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꽤 많은데 사실은 그 말도 맞습니다. 뭐 이미 안 그래도 잘 차 잘 나가고 하는데 뭐하러 또 이런 걸 돈 들여서 하느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근데 저희 제품 뭐 처음부터 초창기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면 틀려지니까 또 하고 싶어서 오시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일단은 지금 햇볕이 많이 비쳐서 영상을 좀 돌려서 또 가면서 찍도록 하고요. 일단 고객님은 우리 제품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일단은 또 그때 6장 장착하고 가실 때 훨씬 부드럽게 또 잘 나가네. 그걸 모두 느꼈는데 며칠이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플라시보 효과 아닌가
장착을 하셨던 고객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봤을 때 고스트 알파 배기 흑배기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그만큼 빨리 느끼지만 며칠이 지나면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진 정점을 찍고 나면 장착했을 때 전에 그 모습을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근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고 저희도 그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뭐 벤츠 2663 전라도 계셨던 고객님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25톤 트럭이 승용차 운전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잘 나가더라. 이거 마약 맞은 거 아니냐.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답입니다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엑셀 뜨기만 해도 이렇게 막 차가 치고 나갑니다. 그냥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출력이 그만큼 좋아진 만큼 차가 밀어주는 힘이 세지고 내가 지그시 평상시에 운전하듯이 지그시 밟고 다니시는 분들도 덜 지그시 밟아도 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연비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효과를 보신 분들의 말씀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제품이니까 저희는 좋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수밖에 없죠. 근데 소비자분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나 소비자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내주신 거나 이런 걸 보시면은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지금 한번 차가 없으니까 슬쩍 한번 밟아 볼게요. 가속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지금 잠깐 밟았는데 속도 계기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금 95km. 이게 원래 니로차가 1600cc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가벼운 느낌이 많이 나는데 지금 차 전체적으로 묵직함 뭐 고스코 라파 플러스 1,2까지도 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차가 쫙 깔아앉아서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나고요. 지금 배기를 한 것 때문에 차량 자체는 또 1600cc를 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한 2500cc 이상 타는 것 같은 그 묵직함이 있으면서 항속 주행은 또 더할 나위 없이 길어졌기 때문에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오늘 고객님도 사실은 항상 오시면 장착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어서 제가 얼굴들 보여드릴 겸 앞으로는 제가 얼굴로 많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못 벗지만 하여튼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객분들이 테스트 주행을 하기가 좀 뭐 잘 괜찮아요 하시면 저희라도 운전을 하면서 차량이 장착한 만큼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차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객님도 아마 가시면 또 전화 주실 것 같아요. 차 또 많이 좋아졌다고. 저희는 또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. 오늘 또 머니투데이 방송 나가고 또 고객님들이 추가로 소개를 많이 시켜주셔서 내일 4월 내일이 9일인데 내일 9일부터 12일까지는 전라도 지역하고 부산으로 해서 출장을 갈 것이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안산에 계신 고객님이 고객님 차량 또 배기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인분들 그리고 고객님 차량 또 영업용으로 쓰는 차량까지 해서 총 4대 정도 출장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. 출장 예약이 앞으로 있으므로 지금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려면 사전에 좀 괜찮으신지 꼭 예약 확인을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상 모터브레인즈 김태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